만약에 말이야 초콜릿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면? 초콜릿 없이 어떻게 살아? 만약에 말이야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된다면? 커피를? 아, 절대 안 되지. 벚꽃과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? 벚꽃 없는 봄은 봄이 아닌데.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탄소 중립 당장 실천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회용기 사용하며 온도는 적정 온도로 좋은데? 대한민국 탄소 중립 문화로 취향 전정 지구 전정. 안녕 친구들. 와우, 나는 아침마다 사과 먹는 걸 좋아해. 예쁜 단풍은 매년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고, 김이 모락모락 따끈한 쌀밥은 너무 맛있지. 내 최애들. 어? 다 어디 갔지? 어? 안 돼! 2050년에도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안 쓰는 물건 나눔하고 다회용기 사용하며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기. 나랑 같이 해보자. 탄소를 줄이는 확실한 행동, 탄소 중립 소확행 시작!